축하해. 맛있게 드십시오. 남편들이 저녁 좀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생일이 좀 지났거든요. 근데 저희 또 시어머님과 신우 언니가 놀러 왔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오늘은 좀 집에서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신우 언니 다리를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근황 지금 맥주 꿈을 뻔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언니? 네. 이게 와서 그냥 간단하게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케이크 안 먹고 기다렸어요. 같이 먹고 싶어서. 에피타이저. 근데 요거 망고, 아 망고인가? 자몽. 자몽. 자몽 하나는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과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 예쁘죠? 예쁘죠? 이거를 먹으면서 뭘 먹을지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크 커팅식 갈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며느리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근데 너무 예쁘겠다, 단면이. 토핑 배분에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잠깐만. 이거 어머니 이거 단면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쏟아질 것 같아요. 언능 주세요. 자, 앉자. 생일 축하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진짜 예쁜 선물도 주셨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콤부차 괜찮죠? 먹을까? 맛있게 맛있어. 콤도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 진짜. 아니 근데 회만 먹을 거야 그러면? 다른 것도 먹어 그럼. 아니 뭐 어떻게 먹어? 어떻게? 생일자가 원하는 거. 그러면은 회 하나랑 순대 그 야채 곱창.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있잖아요 순대 야채 그 곱창 볶음 그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시켜? 그럼 오빠 회 오빠 시켜줘. 그럼 저희 회랑 순대 야채 곱창 볶음 그거 먹을게요. 회랑 꽁치도 새우. 와, 어 뭐야? 야 아, 여기가 또 나 오는 줄 알았는데. 많이 드세요. 시키다 많이 드세요. 어 여기 너무 괜찮은데? 떡볶이다 떡볶이. 떡볶이 너무 행복하다. 빨리 먹고 싶다. 이리 와서 앉아. 응, 이거 맞춰놓고. 오빠 이거 광어 우럭이야? 어, 세트. 우와. 심한데? 야.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을게요. 우리 며느리 생일 덕에 잘 먹네. 아유 많이 드십시오.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고요. 아, 싸 먹을까? 오 회도 되게 두툼해. 양말 명고. 뭔가 회가 두툼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에 마늘 고추도 싹 쌈 한 쌈 해가지고요. 아동. 짠할까요? 면디. 짠뚜. 맛있네. 지느러미 좀 먹었나? 어 되게 맛있네. 아니 고추맵다. 이 집 맛집이네. 와 춥다. 어. 다들 바쁘다. 새우. 새우 맛있을 것 같아. 짠할까? 나 없어. 이웃을 잘못 만났구나. 고맙다. 이게 순대 야채 곱창. 그래? 와. 우와, 맛있게 생겼다. 이건 이제 순대. 그리고 이게 곱창. 그리고 안에 당면도 이렇게. 이게 없어. 없어.
맛있네. 맛있어. 이걸 나눠줘야 돼. 한꺼번에 주지 마. 두 번에 줘. 맛있게 싸먹어야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은가 봐. 고창. 이거랑. 꽤 맛있다. 많이 드세요. 모두 많이 드세요. 근데 아빠한테 미안해. 아, 아무튼 아버님이 지금 일 때문에 못 올라오셔가지고. 그래도 내 혼자 잘 먹으니까 미안해. 근데 미안할 거 없을 것 같아. 왜? 원래 그 남편들이 아내가 장기간 이렇게 집 비우면 뭐 맛있는 걸 먹는 걸 떠나서 막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막 이러면서 막.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다 막. 짠! 오늘 저녁은 함정살 그리고 된장찌개입니다. 낮에 된장찌개를 끓여놨거든요. 한 솥 이만큼 끓였는데 다 먹었습니다. 함정살은 되게 마트에서 세일을 많이 하길래 미리 좀 사서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해동해서 굽고 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고기 냄새 나니까 이걸 틀어야 되겠어. 소리 좀 시끄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틀어야 돼요. 어? 남편. 아, 왜 그래? 지금 오빠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업로드를 준비하고 있군요. 자, 이미 업로드가 되었겠구나. 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맥주 마셔? 노동주. 자, 거의 준비 다 될까 밥. 내려오세요. 짠, 여러분. 저녁 준비 완료.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우리 먹방님이랑 똑같냐? 얘만 바뀌고? 응. 원래 그렇지. 마치 새로 끓이는 것처럼 한 솥이 나오는 거? 보통 먹방 촬영을 하면 좀 많이 만들어놔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이거 좀 더 사다 놔야겠어. 엄청 쌌는데. 난 노탄을 할 거야. 노탄수화물. 근데 같이 먹방 찍고 내 영상 보면 나 항상 이런 거 안 먹더라. 오빠 음식을 들고 있어. 심지어 이러다 그냥 내려놔요. 뭐 하는 거야? 그럼 노강무침 너무 맛있게 됐어요.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그치? 너무 맛있다. 웬만한 가게보다 훨씬 맛있어. 배가 안 고프다고 굶어버리면 꼭 늦게 뭘 먹게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지금 먹고 그 활동하는 구나. 저 에버랜드 왔어요. 오늘은요, 여기서 판다 볼 거예요. 바오 가족들. 아, 저의 주 목적입니다. 아, 에버랜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신나요. 에버랜드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람 많아요. 평일인데도, 많네요. 역시 인기가 많아요. 자, 예쁜 머리띠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할로윈 축제 기간이 돼서 이렇게도 나왔나봐요. 저도 드디어 보러 갑니다. 판다 바오 가족들. 와, 와, 너무 귀여워. 어떡해. 스마트 줄서기에서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여기 팬더 샵에서 좀 구경하다가 들어가려고요. 아, 이건 레사 판다. 아, 귀엽다. 아, 이게 뭐야?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어머! 이게, 아, 이렇게 달라붙는 건가 봐요, 이렇게. 어, 귀여워. 어머머머. 너무 귀여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살게요. 어, 이게 뭐야? 어머, 귀여워. 인형인가 보다. 어, 이건 좀 빨갛네. 쌍둥이 그런가 본데? 어, 귀여워. 이거 보세요, 인형. 진짜 귀엽다. 푸바! 바오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러바오, 푸바오, 아이바오, 쌍둥이 가족. 탄나 만나면 쉿!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이제 하겠습니다. 판다 매직쇼나 판다 보이스 등 체험할 수 있거나 이 볼거리가 있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판다 메시지. 아, 너무 귀여워. 아이바오, 러바오, 그리고 푸바오. 아,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 푸바오. 아쉽게도 이 시간에 낮잠 시간이었나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친구는 러바오입니다. 지금 러바오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은 완전 슈퍼스타잖아요? 푸바오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잠결에 이게 뭔 일인가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엉덩이가 간지러운지 긁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호랑이 봤어요. 에버랜드를 왔으니까 놀이기구를 또 타봐야겠죠? 아마존,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아, 마, 점점점점점. 아주 재밌게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감사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배고프니까 점심을 먹어볼게요. 닭꼬치, 감자, 콩니, 맥주. 짠. 먹고, 먹고, 마시고, 먹고,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앵무새 친구들도 만나러 왔어요. 마지막으로 앵무새 친구들도 이렇게 봤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 웃음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웃어, 웃어, 웃고 있어.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 두드림 스타 짬뽕인데요. 여기 면발이 진짜 끝내줍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저희가 배달로 진짜 많이 주문했던 곳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매장에선 처음 먹어보네. 엄마 간짜장. 어, 여기 카드결제 가야지. 어, 바로 돼. 자, 어머님은 간짜장 드실래요? 짜장 드실래요? 기왕이면 호흡 먹을래. 간짜장, 간짜장. 자, 간짜장 그러면 두 개.
이거 두 개랑 여기 짬뽕도 진짜 맛있고 어 차돌 짬뽕 하나 시켜서 그래 그래 아 맵게? 기본 기본 근데 여기 양이 많아가지고 사이드 시키기에는 맞아 맞아 그치?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것도 다 맛있어요 저희 몇 개 먹어봤거든요 탕수육도 괜찮았고 어, 크림새우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오늘 간단하게 먹을 거라.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타면이라서 이 면을 꼭 드셔야 돼요. 아우 예뻐. 요즘은 음식에다가 예쁘다는 표현을 자주 하네. 예뻐 예뻐. 여기는 양도 많아요. 오 면 봐. 수타면. 수타면. 양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감사장 자주 먹었고 삼선 짬뽕하고 짬뽕도 맛있어 차돌 짬뽕 짬뽕은 해물이 많이 들어서 재밌고 오 잠깐 차돌 와, 오. 어마어마한데 우와 양이 많아서 좋네 아, 얘를 짬뽕 국물을 살짝 이렇게 짜장에다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불고 좀 매콤하니 맛있어서. 오늘 양파 많이 먹어야 돼. 와 진짜 맛있어 근데 더 맛있는 것 같아 일하다 나와서 약간 꾀재재한데 맛있지? 와서 먹어야 되네 확실히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짜장면에는 뭐다? 감기다 혹시 에버랜드 놀러 오셨다가 짜장면, 짬뽕 생각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미담이와 함께하는 선물 공개 어머님 선물입니다 짠 진짜 예쁘죠 이렇게 보석함 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개인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해서 짠 귀걸이나 악세사리 담아놓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 우리 미담이도 안녕 인사 저기 인사 안녕